한 경기 두 경기만을 지금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네. 욕심내서 해줘야 합니다. 그렇습니다. 리버스 레이업 멋지게 정렬합니다. 박지수 인사이드 잘 따고 들어갑니다. 아, 이번에도 네. 리버스 성공합니다. 그렇죠. 아,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. 네. 이경은 한엄지 3연속 던집니다. 아, 기술 좋은데요. 신한은행과 매첩이 된 선수들이 상당히 과감하게 경기를 운영했거든요. 네, 좋은 패스 허예은. 아, 네. 센스 넘치는 어시스트입니다. 그렇죠. 허예은 선수가 지난 경기 체진이 뒤로 내고요. 살짝 넘어졌어요. 한엄지 스텝이 좀 꼬였습니다. 라페스 연결 김단디 이 공을 잡아서 외곽으로 한엄지의 찬스 던집니다. 오, 오 성공입니다. 네. 아 지금 보리는 약간 좀 민망한 상황이었는데 잘 줬어요. 아, 잘 줬어요. 걸미 바로 올라갑니다. 네. 요건 이지샷 되는 거죠. 그렇죠. 네. 자 볼을 좀 오래 잡고 있었는데요. 바로 던집니다. 오 버거미터 네. 김민정. 지금 약간 좀 행운의 슛이 나왔죠. 네 석점. 리바운드 김단디 긴 패스 나옵니다. 자 살리나요? 살아왔어요. 골밑 네. 이경원의 A패스 네. 한엄지의 마무리입니다. 좋습니다. 자 원거리 던집니다. 자 그대로 에어볼 천행이 성공이 되지 않았고요. 김아름에게 스텝 받고 합니다. 자 속공 득점이 또 한 번 추가되는 신한은행 공점 혹은 역전의 찬스 들어가면 역전이에요. 석점 갈림 끝합니다. 아 한엄지 유승희에게 오른쪽 돌파 성공합니다. 역동적인 유승희 김수현 그리고 들어옵니다. 외곽으로 한엄지가 던지는데요. 들어갑니다. 네. 한엄지 수비하는 김수현 박지수 이번에도 아, 공전으로 네. 아 정말 기가 막히네요. 그렇죠. 네. 본인에게 두 팀의 점수는 모두 33점이에요 한엄지 네. 아 놓쳤네요. 길게 앞선으로 한엄지 오 또 던집니다. 23점을 찍었어요. 23포인트 한엄지 자, 돌면서 갑니다. 리버스 성공합니다. 상대가 존 디펜스로 자, 바로 던집니다. 김희슬 들어가지 않습니다. 공격 리바운드 공격 성공합니다. 신한은행 또한 이렇게 슛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김민정 자신있게 아 들어가지 않았네요. 잘 탔는데요. 아울렛 패스 연결 김아름 림을 향해 갑니다. 아 마무리 좋은 오늘 두 팀의 공격력이 너무 좋아요. 자 김아름 석점 들어갑니다. 3득점 부분 단독 1위로 올라서는 김아름 61개입니다. 네, 허예은 치열합니다. 빠르게 드리블 허예은 유로 스텝 왼쪽으로 네. 허예은 KB스타즈가 두 점을 앞서갑니다. 바로 던지는데요. 이경은 이경은입니다. 지금 무게 추가 좀 실려있는 것 같아요. 김단디 던지겠죠. 들어갔습니다. 네. 연속 두 개 이경은과 김단디 좋습니다. 더블팀을 던지면서 던집니다. 앤드원 추가 자유투 자유투 하나 더 김성영 벤치전 공략합니다. 아시 짧게 이번에도 오, 패스 연결 네. 와. 와 엄청난 점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대로 던집니다. 오, 성공입니다. 네. 아 유승희 선수 자 이 패스가 또 들어갔어요. 다시 주고받고 정리합니다. 지금 펜트전 넘겨줍니다. 다시 패스 연결 아, 네. 박지수 역시 박지수 선수가 네. 볼을 잡을 때면 이번엔 커팅 왼손으로 정리합니다. 유승희 자, 이번엔 반대로 또 김단비 선수에게 수비자들의 시선 허예은 노루 패스 연결 얼밋 얼밋 허예은 선수의 가장 장점이죠. 네. 지금 또 시선 김민정 걸렸나요? 석점 들어갑니다. 네. 아 묵직한 김민정의 석점이 슛 마무리가 아쉬웠고요. 코너 한채진의 석점 오 잠잠했던 한채진이 터집니다. 순식간에 넉점 차 꺼졌고요. 한엄지가 던지는데요. 네, 들어가자면서 최종 점수 81대 72로 K
KB스타즈가 승리를 거뒀습니다. 네. KB스타즈 박지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승리 소감 들어볼게요. 이제 저희 팀이 지금 막바지에 들어서 부상자가 좀 많이 나와서 정상 전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좀 그래도 끝까지 하자, 시즌 아직 안 끝났다라는 걸 저희끼리 좀 말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좀 좋은 모습이 나온 것 같아서 좋은 경기 한 것 같아요. 네, 말 그대로 이렇게 주전 선수들이 많이 빠져 있는 가운데 오늘 뭐 이렇게 경기를 임할 때 보니까 굉장히 표정들이 다 밝고 또 얘기도 많이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. 좀 어떤 얘기를 주로 많이 나눴을까요? 이제 어린 선수들한테는 제가 연습할 때 너희가 이제 기회가 왔는데 어쨌든 언니들이 부상으로 빠졌고 기회 왔는데 그거 잡는 사람이, 그러니까 노력하는 사람이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또 윤미가 오늘 잘 해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조금 부담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부담 없이 우리 좀 즐기자, 좀 다독이면서 좀 웃으면서 해보자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잘 된 것 같아요. 박주 선수가 이제 프로에서 이제 막내가 이제 절대 아니죠. 오늘 또 허예은, 이우민 선수와 함께 좀 뛰긴 했는데 네. 막내로 뛸 때와 점점 이제 내 후배들이 들어와서 같이 코트에서 뛸 때 본인의 마음가짐과 뭔가 부담감 뭐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? 부담이라기보다는 조금 애들이 실수 같은 거를 제가 조금 더 커버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제가 좀 더 애들을 다독이면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는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저 허예은 선수와의 또 호흡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픽앤롤 플레이라든지 이런 플레이를 좀 박지 선수 잘 살려주는 모습도 있긴 한데 허예은 선수와 좀 호흡을 많이 맞춰보고 있나요? 네, 아무래도 요즘에 플레이 타임도 조금씩 예은이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게임을 확실히 뛰어봐야지 이게 좀 빨리 맞아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좋은 모습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좋은 모습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돼요. 정규리그 우승에 대한 가능성이 완전히 지금 사라진 게 지금 아니잖아요. 네. 네. 팀원들과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까? 어떻습니까? 뭐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저희는 그냥 저희 거 하자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플레이오프는 치러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감독님부터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요. 물론 기대를 저버리진 않지만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. 뭐 어떤 팀이 편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신한은행과 삼성생명을 고르라고 하면 좀 어느 팀이 조금 더 나을까요? 이게 정말 고르기가 힘든 게 신한이랑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신 중후반 이렇게 들어서면서 저희가 좀 많이 약한 모습을 보였고 삼성이랑 할 때는 항상 그 막 5점 이내 싸움을 막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누가 되든 좀 힘든 플레이오프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겠죠. 네, 상대를 떠나서 KB스타즈 뭐 상대가 어떻든 간에 또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